이걸로 외국어 배우고 있는데 들어보면 첫 소리 같은 것 같아요. 모두 좋지만 단점은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부분만 잠금 해제되어 있으며 다른 알파벳을 사용하려면 돈을 써야 합니다. 이봐 밥 먹고 나중에 얘기해. 그 두 가지에 대해 들었고 똑같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대만한 국중 독일본 사모아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독일 스위스 이집트 방글라데시 브라질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몰디브 몰도바 온두라스 멕시코 괌 하와이 레바논 우크라이나 베트남 미국 영국 태국 캐나다 이라크 필리핀 핀란드 폴란드 러시아 홍콩 터키 루마니아 부탄 아이슬란드 알제리 앙골라 아랍이란 아랍에미리트 소말리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호주 루키아 안도라 조지아 미얀마 바하마 스리랑카 모리셔스 피지 그리스 몰타 유럽 헝가리 트랑스 이스트리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보스턴 몬테네그로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슬로바키아, 모나코,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알바니아, 파키스탄,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예멘, 바린, 케냐, 카니, 오. 쿠웨이트,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예멘, 바린, 케냐, 카니,